음악 좋아해요? 아, 음악 좋아합니다. 어. 앨범도 내지 않았어요? 어, Welcome to YBS World. 양배추 응? 월드 이렇게 해서. Y. 아. 네네네.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 노래요. 아. 네, 네, 네. 그 약간 시절에 이제 그녀의 전화번호라는 노래가 있어요. 아, 명곡이야, 명곡. 아, 또 그럴 듯하다 뭔가. 그녀의 와. 그녀의 전화번호 친구의 전화 받고 내 전화 왜 안 받아 이런 노래가. 원래는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. 원래는 이제 그 노래로 좀 붐업을 시키고 예. 후속곡이 있었어요. 뭐요? 어, 추배추배라는 노래가 있었어요. 추배추배는 이제 뭐 한혜 씨보다는 먼저 제가 좀 랩을 하지 않았나. 아니 추배추배 좀만 들려주세요 그러면. 헤이 거기 이쁜이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날 봐요. 오 금방에 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. 이게 있었죠. 추배추배 추배추배 아 우리 세호 씨가 토크하면 조세호예요.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동강님이 이 세윤 씨와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네. 이제 무엇보다 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왜요? 문세윤 씨랑은 좀 힘든 시절부터 같이 고생했던 친구기 때문에 매번 놀라운 토요일을 보면서 아 내 친구 세윤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,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. 친구로서 굉장히 좀 든든했죠. 어 안경 벗네 이제. 응.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깨알이야 정말 진짜. 안 끝났어. 어, 전화를 드려서 전화를 드려서. 격하게 사랑하는 제 동년배 친구입니다. 어 술자리에서 뵀습니다. 아 신동현 선배님을 뵈서. 네. 이제 동갑인 친구가 버라이어티에서 이렇게 종이 문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뭐지? 야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아이고야. 그런 사이죠. 많이 알고 있는 아이고야. 그런 사이죠. 어 출출하죠. 말 많이 하니까. 어 저도 뭐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, 출출하죠. 네. 지금부터 질문에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. 길어요? 제발요. 어머가 많아요. 어머. 제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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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.